야, 와플 버리지 마라. 나 와플 이따 먹게. 어, 와플. 나 진짜 3일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것도 안 버리고 내가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밥 내가 시켜 놓은 거지? 네. 아, 맞네. 엄마 맞네. 누구예요? 뭐 말을. 사과, 사과! 나 지금 사왔어요? 말을 하지. 아니, 뭐야, 이 메뉴? 메뉴 뭔데? 찜닭? 아니, 갈비찜이랑 뭐, 이게 찜닭인 것 같아요. 갈비찜이랑 찜닭인 듯? 미역국. 뭐야, 이거? 계란찜인가? 이거 묵국. 어, 묵국. 아니, 매니저 한 명도 없나? 지금? 이게 뭐야? 있어요. 많은 분이 계신데? 아, 근데 위에는 피자 드시는 것 같아. 아, 주소? 어, 주소. 주세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메뉴 뭐야? 닭갈비랑 소고기 미역국이랑 뒤에 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갈비찜이래요. 다시 들어가요? 야, 한번 까보고 한번 냄새 좀 맡아볼까? 살짝 떼도 다시 데워야 됩니다. 어? 바로 먹고 싶지. 치킨 이제 한 시간 넘어가지고. 맞아요. 어, 그래? 차가울걸? 데워드릴까요? 나가자. 일어나서 나가고. 나 저거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집에 옷주 싸가. 아, 일단 나 저. 회장님 갈비찜 집에 싸가. 회장님 드셔요. 어. 미역국 하나만 훔쳐가. 먹어야지. 향기 냄새 좋다. 빨리 걸었어요. 예. 아. 멤버 좋아, 멤버 좋아. 신선해. 진짜 신선해. 나 헝크랑 처음 떠보도 못한 조합이야. 어? 인이어 끼고 갔다고? 아, 그러네. 잠깐만. 아, 그러네. 인이어가. 목에 인이어를 끼시고 오셨어. 아, 난 이게 뭔가 했어. 견방슨? 잠깐만. 아. 쿠션 같아. 목걸이 같아. 거의 체력 바닥이야. 내 몸이 진짜. 난 대머리 같이 나오네. 그래, 모바일이 그렇다니까. 나 대머리 같이 나와요. 나 약간 신생아 같아 지금. 대머리 신생아. 대머리 예리다. 아이 나는데? 봐라. 실제는 안 그러는데. 맞아. 이게 좀 그런 면이 있다. 약간 알 같다. 가자, 차스. 아, 좀 나오니까 낫다. 아, 나. 야, 바람을 좀 쐬줘야 돼. 아, 춤을 춰야 돼. 제가 이거 켜. 아, 내가 그러니까 배워 알았지? 네. 오늘 방송 진짜 길긴 했어. 아, 나 어제 14시간 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나 지금 내가 됐어요. 무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엄청 오래 있어 오늘. 기는 적당히 빨리. 아, 방제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나 여러분 다시 보고 이따가 먹방 하고 나면 끝날 거예요 형님들. 신나는 모바일 방송. 이마 잘리게 있어야겠다. 누워 이렇게 좀. 뭐. 누우면은 이마가 광이 나요. 아니 알같이 나오잖아. 반사판이. 이거 봐요. 아니 어쩔 수 없어. 대머리 같이 나오잖아요. 착해오셨네. 아니 어쩔 수 없어. 머리가 그래. 이렇게 하면은 뭐.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냥... 똑같은데? 앞머리에 그냥 숱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올바 이마가 넓어요. 넓은데 이게 좀 그러네. 모바일이라서 또 그런가 봐. 재밌어?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어. 그런 거 신경 쓰면 방송 못해. 귀여워. 뭐 어떤 날은 또 뭐 어떤 날은 어떤 이런 거. 맞아요. 쓰다는 거 싶다. 골드님이라 좀 그런가? 아 맞다 골드님. 앞머리를 만들고. 배가 너무 고파. 아, 나 이거 배고프겠다. 한 끼도 안 먹었어, 왜? 나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방송하고 그 전에. 방송하고 선발전 준비하고. 아. 난 샐러드 먹었어. 뭐야, 오늘 선발전 다 자라던데? 미쳤어. 오늘 선발 너무 재밌어. 오늘 선발전 진짜 애들이 그냥 애들이 다 자라던데? 맞아요. 상태가 다 좋았어. 근데 브런즈들이 엄청 자라던데, 오늘? 나도 좀 괜찮았나? 너? 아, 그냥 너는 뭐. 너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네. 아쉬운 부분 있어. 어, 인정. 헤븐? 저도요. 아니, 그, 뭐지, 헤븐 좋아. 어, 잘했어. 잘했는데, 어떤, 완벽하지 않지? 맞아. 근데 사실 2절 연습했는데. 2절 잘하던데?
2절 안 했는데요? 어, 안 했는데요? 2절을 아 2절 아니, 아 그 부분 잘하는데 오늘 2절을 잘하는데 언니 불염을 잘했다고 불염을 얘기하고 싶었대 근데 마무리 끄듬 처리가 별로였어 뭐 그거 아 맞아 맞아 어 그 부분 별로였어 스니커즈 잘하면 되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선발전 맞아 너무 재밌던데 다들 신났어 어, 파티 맞아 노래가 옛날 노래가 확실히 텐션이 올라 맞아 첫 댄스 인솔 뭐했지? 야옹 아 맞아 그 율 그거 약간 유유 하는 게 약간 너 그거 같던데 유유유 어. 너 그거 해 네 식으로 해 만들어 봐 네 너무 좋아 인간 고양이상이야 맞아 진짜 좋았어 나는 영희정님 너 뭐했지? 너 좋았어 너도 아 헬리콥터. 어, 헬리콥터. 기억하시네 다행히. 어, 제목이 기억 안 날 뿐이지.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너 약간 오늘 힘 빼고 한 것 같던데. 어 그래요? 쉬었는데. 어? 쉬었는데. 아 지쳐했다. 지쳐했지. 대충 한 것 같던데. 아, 대충은 아니세요. 대충했네. 네?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또. 대충 한 것 같은데. 예? 대충 한 것 같은데. 뭐야? 열심히 했어요. 대충 한 것 같아. 뭐야? 이게 남순아야? 아, 오늘 다 좋았어, 다 애들. 아. 맞아. 짭. 다 좋았어. 민서율이 오늘 힘 뺐지. 네? 대충 한 것 같은데? 대충 한 것 같아. 대충 했네. 아, 대충 했잖아. 어딘데요? 전국에 다 힘 다 쏟고 대충 했잖아. 아니에요. 맞잖아. 대충 했다. 아니에요. 오늘도 연습하고, 어제도 연습하고. 아,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갑자기 뭐, 그러니까 너 상담, TF 뭐 상담한 게 약간 또 6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조언이 오는 거야. 원래 사람이 그 한계치를 뛰어넘기가 힘들어. 맞아요. 딱 오는 거야. 너 6개월하고 관뒀잖아. 근데 6개월 넘어갔지, 이제. 근데 그 시점에 네가 온 거야. 사실 티를 못 내고 있잖아, 지금. 힘들어서 나가고 싶고 막 이제 아 그만할 거 다른 생각 이렇게 하고 오잖아 원래 사람이 그런다니까 내가 아까 내가 말을 못해서 그래 상담 때 어. 고비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비가 온 거지 근데 이 고비를 넘겨야지 다른 거 해도 똑같이 고비 넘어가 알겠어요 넘길게요 억지로 넘겨봐 강요는 아닌데 너 원래 고비가 와 5주가 원래 몇 개월 와갔지? 9개월 9개월? 9개월 다시 들어오지 9개월 되면 고비 올걸? 9개월 아직 안 왔지? 응 그래 진짜야 딱 그 주기가 있다니까 사람이 그치, 사람마다? 사람마다 주기가 있어 일할 때 그래서 내가 매니저들 뽑을 때나 물어보는 거 있어 뭐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최대한 올해 한 일이 직장에서 몇 년 기간 되시냐 1년짜리는 다 그냥 걸러 근데 맞아 알바 뽑을 때도 6개월도 걸러 어떤 일이든 어떤 직장 누구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했다 맞아. 진짜 오래한 기간을 나는 높게 평가를 해. 버틴다는 그런 그 끈기가 있다는 거야. 맞죠. 어, 그걸 제일 많이 봐. 나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 찰스가 몇 년이었지? 너 2년 안 됐지? 회사 4년. 4년? 됐어요. 아, 4년 봤나? 오. 아, 그거 봤네. 4년 동안. 근데... 나 쟤 안 뽑으려고 했던 거 잘생겨서. 여친이 있어서 뽑은 거야.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견제가 아, 아니에요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견제가 이제. 아니라 견제 내가 아, 왜 견제를 해 싫지 싫지 어, 아니 이게 여기서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기 맞아. 때문에 맞지 맞지 어. 괜히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아 여기 원래 어머? 그래요 니 모가지도 그렇게 해줘? 모가지를 이렇게 뜨드득 한다고요? 반두대 어. 조용히 해 브런즈 옆에서 반두대 이러고 있네 내가 또 최근에 잠깐 단들을 잠깐 벗어놨어가지고 니나 올라와! 실버 먼저 올라와란 말이야 실버 가야지 다음은 너 갯벌 몇 번 갔어? 두 번 두번 했는데 두번 나갔다? 올 계속 똥이야? 올타임 브론즈 아 진짜 올타임 브론즈야? 네. 여기 되나? 예 네, 지금 어. 연락하는 거지 어. 열어줘 저기 있어 네. 어. 파킹을 해야 돼 파킹 아, 예. 어. 나 6인분 먹어야지 차 좀 빨리 배워줘 네. 맞아 많이 먹어라 나 10인분 오케이 나 진짜 찢을 수 있어 나 진짜 나 진짜 찢을 수 있어 고기 조심해 네 아 맞다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데 여기 안녕하세요 덴다에서 왔대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하나 둘 셋 네 명이에요 네 명 네 분은 4인석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기 좀 넓은데 안쪽으로 와
아, 그래요? 단체에서 그러면은 단체만큼 먹을 것 같긴 한데 단체만큼 먹을 것 같은데 안 돼. 아, 감사합니다. 네, 저 들어가 저 이쪽 앉을 거예요. 네. 단체 만 단체 오면 못 앉으시잖아 그럼 우리 때. 근데 지금 시간이.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이 동네 주인이야? 네가 이 동네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여기 사장이야? 아니요. 네가 어떻게 알아? 여기 단체에서 어떻게 써? 그럼 맞아요. 그래. 아 근데 어떡해요? 왜 방송 참 말이에요. 우리 방송 편하자고 단체에서 쓰면 돼? 뭐야 또? 혼자 안 그럼 내 사인지 가? 사인지 가는 게 맞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원래 이 시간에도 같이 오긴 와요. 아 진짜요? 네, 24시간인데 맞죠, 맞죠. 없으니까. 맞아요, 저희도 저희가 근데 그만큼 많이 먹을 거라서 단체만큼 네? 먹을게요. 거들낭이십니다. 일단 12인분 뭐 시킬까요? 나는 김치 생삼겹살이 진짜 맛있겠지. 와 맛있겠다. 일단 김치 뭐야? 뭔 상 무슨 삼겹살 저래? 그쵸? 어. 버터 삼겹살. 어? 우와. 근데 김치 삼겹살. 야, 생고기, 나 김치부터 먹으면 약간 좀 짜지 않나? 근데 생고기가 없는. 아니, 이게 맥인가 봐. 어? 아, 김치가 들어있는, 김치가 나오는 삼겹살인가요? 같이 먹어야 돼. 아, 진짜요? 어. 아, 안주다. 어? 안주? 아, 안주류. 식사는 김치찌개가 메인인 거죠. 보통 뭐 먹어요? 저희 삼겹살 많이 드세요. 아, 그럼 삼겹살 어때요? 삼겹 김치찌개. 어, 고기를 넣고 같이 굽는 거잖아요. 굽는 불판 있잖아. 고기에다 김치찌개 있으면 끝 아니야? 네, 삼겹살은 메인 거 시킬까요? 아, 5인분? 삼겹살? 네. 일단 5인분 줄게요. 5인분? 어. 5인분 일단. 회장, 아, 삼겹살 5인분 드세요? 마이크, 회장님이 아니구나. 예, 뭐 몇 인분 드릴까요? 5인분이요. 아, 예, 삼겹살. 삼겹살 5인분 주세요? 네. 손님은. 사무실 반대하고. 마이크, 마이크. 하도 회장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회장님이 아, 이게 뭐야? 아, 그, 아 저희만 찍고 있어가지고.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보는 그런 거 싶어서. 오, 진짜? 냉삼이 아니구나. 냉삼은 없나요, 사장님? 메뉴판에 있는 게 전부인가? 아, 진짜요? 네. 하나도 없잖아. 왜 자꾸 찾는 거야? 저번에도 물어봤다가 결국 먹은 거 하나 있었어요. 뭐 하나 있어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다! 저번에 그 개봉해서 남방주 삼겹살 구이에서 이거 아, 그래? 삼겹살 달라고 했는데 넷플릭스라 한 게 아니라 피자 측량했는데 얘네가 아아아 넷플릭스 한 거야? 아니 넷플릭스가 피자 찌시아 집이라서 12,800원 없어도 당연히 진짜 먹어 낄게요 야 마이크 이거 말고 이거 이제 어 자 브런즈가 알아서 딱 해야지 당연하죠. 오, 고기 다 됐어. 시켰어요? 고기도 제일 잘 구워요. 김치찌개, 진짜? 김치찌개 오, 오. 괜히 찐 살이 아니에요. 고기 잘 굽는 사람 있으면 좋지. 제가 또 고깃집에서 5년간 알바했어요. 네. 회장님 못 굽죠? 오징어 볶음, 아니 오징어 볶음 김치찌개 두 개 시키자. 그래. 김치찌개 네, 예. 저기 저희 김치찌개 두 개도 주세요. 시켰어? 네, 네. 시켰어. 김치찌개 되게 중요한 거에서 오징어 볶음을 짓고 갔다는 오장이요 더 지킬까요? 회장님 누리실까봐 제가 보고 아셨어? 회장님 고기 잘 잡으시던데 아, 오장 못 잡습니다 동체 시력이 좋으셔가지고 아니야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연기가 그러니까 저희는 극혐이긴 해 이러면 오디오가 안 겹치나 잘? 우리 얘기가 잘 들리나? 어, 좀 더, 좀 훨씬 나. 참이슬? 안녕하세요. 있어? 없다. 계란 어... 아리가 있어. 있어! 치즈 계란. 있다. 어, 계란 칩도 있다. 있어, 있어. 어. 오? 밥도 하나, 세트네. 하나 어때요, 계란 칩? 계란찜 두 개는 가야지. 치즈 계란 마리가 났잖아. 그게 저희 하나 식폭행이야. 아니 많이 그 계란찜 일단 하나. 두 개. 네. 저희는 계란찜 두 개 추가해 주세요. 어떤 거요? 계란찜 두 개예요. 계란말이 없어. 찜이야. 네. 참 많이 온다. 그래. 봐봐. 그래 단체 쓰면 안 되니까. 내가 사장이야. 네가 사장이야? 사나이거든.
네가 뭔데 여기가 안 좋아? 지금 눈치 보이는데? 여길까? 근데 4인석이 여기 있나? 여기 안쪽으로 갈까? 사람 많구만. 이제 24시구나? 그렇게 많지나 적당하네. 계속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고기를 두 개 굽자. 여기다가? 어. 아, 찌개에다 끓이지 않을까요? 불판 여기 하나 더. 네네. 두 개 써버릴게요, 그냥. 사장님. 저희 또 시킬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어요. 맞아, 그냥. 우리 삼겹살 양쪽을 뜯고 그냥. 지금 뭐, 지금 저희 밥을 안 먹은 지가. 이도리 해버리자. 공깃밥 먹을 사람. 저 괜찮아요. 냉면 없나? 공깃밥 더 두 개 주세요. 없다. 그럼 나랑 나눠 먹자, 공깃밥. 냉면이 없지. 나비. 원래 오늘은 많이 먹을래. 나 오늘 배고파. 근데 이렇게 배고플 때 잘 안 먹잖아. 맛있게 끊임없이 먹긴 해, 웃잖아. 나도 먹어. 나 오늘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 회장님 약간 밥파야. 밥파? 밥 진짜 많아. 맞아, 식사류. 어. 식사류. 아, 이거 너야? 아, 밥을 많이 먹진 않고 고기,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밥 없으면 못 먹어. 어, 나도 그렇긴 해요. 근데 다이어트 해드릴까? 어, 버터! 아, 이거구나. 제가, 아, 그럼 제가 할게요. 버터? 10원이야. 아, 이게 너야? 아, 내 뉴스. 형이 뭐냐면은 버터 이렇게 있어요. 우와! 지린다. 와, 버터 오랜만에 이렇게 본다. 와, 이래서 버터 삼겹살이구나. 우와, 씨. 어, 냄새. 오. 오. 마늘 냄새. 대박. 나 우리. 제가. 나 어릴 때 이렇게 밥 먹어봤어. 이렇게 밥 먹은 사람 많이 없을 거거든? 저 할까요? 어떻게 밥? 뜨거운 밥에다가 버터를 한 스푼 넣고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었어. 에? 밥에 고추장이랑 어. 버터를? 어. 우와, 냄새 개 좋아. 근데 그게 나는. 맛있어? 우와. 버터 고추장? 어. 아, 근데. 나는 그거를 근데. 뭐야. 엄마가 해줘서 먹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빵빵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 아, 진짜. 나중에 그 우리 엄마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나하고 깜빵에서 깜빵에서 밥 먹듯이 먹네. 진짜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아니? 아,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이 없을 거야. 네. 혹시나. 그 시절. 나 초등학교 완전 그 어렸을 때.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근데 요즘은 진짜 고추장 버터가 있던데. 아? 어, 고추장 그러니까 버터를 뜨거운 밥에다가 응. 마가린 이런 거 아까 버터 있지? 어. 그거를 한 스푼 떠서 녹이는 아~ 거지. 밥 안에다가 이렇게 녹잖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덮고 녹잖아. 고추장 해가지고 막 비벼 먹으면 맛있었어 나는. 근데 요즘에 흑백 요리사에 고추장 그거 있어요. 어, 안 돼. 나는 그렇게 어릴 때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무슨 뭐 고등수에서 먹는 밥을 먹어. 내가 그래서 당황. 약간 간단한 당황했죠 어릴 때. 와, 나도 먹어보고 싶긴 하다. 나 궁금해. 소리 들으신대요? 나 미쳤다. 진혁밥 맞대, 30년 전에. 아, 30년 진짜였어. 이야. 아,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제가 할게요. 어? 너무 좋은데? 아, 내가 할게. 나 고기 못 굽잖아. 회장님도 못 굽잖아요. 회장님이 더 못 굽잖아요. 나 잘. 와. 아, 나 고기는 잘 구워. 못 굽는 걸 못 봐, 나는. 왜냐면 고기가. 아, 못 굽는 걸 못 봐. 와, 버터 냄새가. 냄새는 못 맡게 해드리네. 아, 나 태극기 좀 그만해라, 진짜. 어디 가지? 아, 사람이 많구나,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넣어서 두 테이블. 두 테이블 넣어서, 그치? 아, 우리도 우리 열심히 먹읍시다. 그만큼 많이 먹으면 돼요. 되게 많네요. 아, 단체는 안 해서 단체는 그래 아직 괜찮아. 와, 회장님이랑 외식 너무 오랜만인데? 저는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 나는 버터 때문에 냄새 지려요. 오, 진짜. 어떡해, 나 너무 배고픈데.
사실 밥 먹으면 컨텐츠가 이게 나는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원래 혼자 밥을 안 먹어서 원래 게스트 방송하는 것도 밥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혼자 밥 먹기 싫어서 했다. 그래, 나 원래 수중을 하면서 밥 먹을 사람 찾잖아 맨날. 그러니까. 혼자 먹으면 안 먹게 되죠. 안 먹죠. 왜 싫어요 혼자 먹는 게? 맛?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지금은 먹긴 먹는데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 나는 근데 나는 혼자 오래 살았어. 내가 16살 때 나와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도 엄마가 항상 나 학교 가기 전에 화장을 해. 막 녹색 지대 노래 들으면서 사랑을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랬어. 나도 학교 가니 막 하면은 엄마 나 학교 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10시에 들어왔어. 10시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 전까지 혼자야. 같이 놀 친구나 뭐 형이 필요했지. 어릴 때도 항상 혼자였어.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탔어. 나도 약간 그래. 다 외동이야? 외동. 나도 외동. 난 반대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해. 진짜? 나도 외동인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나도. 그래. 근데 나 그게 그 어느 시점이 있어. 주기가 와. 거의 혼자 있는 게 좋아, 익숙해져.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한대. 각자 도생, 회장님. 어? 요게 진짜 맛있어 보여? 인정. 어떡하지? 내가 뭔가요? 잘못 아니, 물고기 같은데요? 이거 보쌈이야, 보쌈. 너무 빨리 뒤집었어. 운이 너무 좋네, 내가. 너 그거 잘 구워? 아, 내가 그거. 너가 해, 너가 해. 이거 하나. 야, 왜 훔쳐가! 아니. 새벽아. 야, 너 잘 훔쳤다. 그럼요. 신기하긴 해.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 따로 있어. 맞아. 똑같이 굽는데 맛이 달라. 맞아. 너무 저희 학교에 바쁘시는데. 이걸 이 밑에다가 올려. 이게 그래서 김치 삼겹살이구나. 이거 올리고 여기다가. 그렇지. 야. 이거. 야. 집으로 왔네. 집으로 왔어. 야. 젓가락 가져갈게요. 네. 젓가락이랑 없네. 네. 집으로 왔어. 어디에 두셨지? 아 여기 불판에 접시가 구워져 있었나 봐. 아 접시가 뜨거워졌나? 고기 면세 접시요. 여기 접시 아, 접시가 뜨거워져. 이게 다 달궈졌나 봐요. 여기 배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놨어? 아니 얘가 그런 거. 고기 접시가 여기 다 뜨거워져 있어. 괜찮은가? 많이 아프지 않나? 엄청 뜨거워졌어. 탈퇴했어? 네? 아니요? 접시에다 부딪혔어. 보는 거 보이는 것 같은데. 야 근데 벌 썼구나. 아니 이렇게 하려고. 아 뭐 오적달도 아니고. 아, 줘봐. 아, 니 것만 앞에 먹을 것만 해놨어. 아니, 이제 잘리려니까. 아, 근데 진짜 내가 여기 앉는 게 내가 다 멍청했다. 발 가리면서 앞에 앉혀야 되는데. 아. 다리를 못 앉혀가지고. 야, 뒤집어. 뒤집어, 저거. 몰라요. 젓가락으로 뒤집지 모르는데. 원래 삼국자는 젓가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거 생이라서 괜찮아? 야 여기 지린다. 아, 뒤집어 일단 이래. 아니요 몇 번을 뒤집어요 지금? 수육 만들어요? 아니 이거 앞에 여기 뭉쳐있는 거 뒤집으라고. 자리 딱 하나씩 해놓으라고. 난 건들 게 없네. 얘 이게 전문가다. 이거 지금 옆으로 사이드로 딱딱 세워놨거든. 그럼요. 원래 브론즈가 이런 거 잘합니다. 아 존나 앞에 저 패드 만져가지고 존나 짜증나. 나 하나 있어요. 요것도 잘라주세요 회장님. 왜? 뼈. 나도 뼈는 야. 내가 먹을게. 먹지마. 쭈쭈기.
아니, 같은 24살인데 왜 이렇게 애가 한 명을. 그러네. 둘 다 24시네. 와, 아니, 애초에. 사업사를 애초에가 중요한데, 애초에 회장님이 잘못 뒤집으셨어요.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예술하고 다 빠졌는데. 맛있겠지? 어. 안 줄 거야. 버섯도 한 번 뒤집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맛있을 것 같아. 고기가 들어간 건가, 그러면? 네. 여기가 맛집이야.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막 쭉쭉쭉 새벽에 완전 맞다. 이유가 있지. 근데 또 내가 피리 부는 그게 있어요, 또. 어? 내가 피리 부는 그런 게 있어요. 네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진짜로 있다니까요. 근데 나도 있어요. 근데 사람 끌어들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진짜예요. 진짜 개소리다. 진짜 힘에 듣던 소리 중에 가장 개소리다. 저 피리 부는 소리 맞아요? 나도 살짝 사람들 몰려. 쇼핑하면은 내가 있는 곳도 몰려. 문설 지금 딱 그러면 번아웃 왔겠네. 저요? 아니요. 순위그룹의 번아웃. 아니, 순위그룹의 번아웃은 절대 아니고 약간 순위그룹이야. 아, 아니 아니 절대 아니고. 맞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부정하지 마. 아니에요. 너는 딱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딱 6개월 같아.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마침 약간 뭐 별로 없어 사회 경험? 나의 내 배터리는 5개월인가? 아, 내가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딸려오잖아. 아니 근데 그게 순위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순위 그룹의 문제야.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모든 거 하든 간에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이 6개월인 거야. 어머 곧 그러면 아니 이미 지났어. 그 4일 쉬고 와서 지금 극복했잖아요. 원래 안 쉬고 내가 4일 쉬어버리잖아. 딱 온 거야. 봐봐, 이제 세 개씩 이렇게 집어가지고 딱 했다. 뭐야, 이 새끼. 쿠키를.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보여. 나는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그쵸, 고슴도치 때 자기 새끼는 못 보더라. 아니, 코가 벌렁벌렁이고 있어. 아, 뒤집다가 회장님. 존나 공룡새끼마냐. 아니, 이거 계속 뒤집으면 안 돼요, 원래. 아니, 그러니까 뒤집어. 네가 안 뒤집으니까 내가 손이 바쁜 거 아니냐. 티라노사우루스가 자꾸 돈내 벌려. 오랑우탄 마냥. 오랑우탄. 캐릭터가 많다. 오랑우탄이에요? 오시긴 해. 야, 그래, 아, 너는 진짜 고깃집에서 일해봤구나. 네. 5년? 나도 일해봤어. 꾸준한 사람. 아니, 좀 꾸준하네. 진짜 꾸준하네. 5년은 진짜. 누구와 다르게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얘는 막 사는니 너는? 뭐야, 야. 브론즈. 그, 저 배치 바쁘시죠? 조용히 해. 아. 아, 또 얘도 경희대 나왔잖아. 아,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근데 그 듣기로 졸업... 4년째 1학년이시라고. 졸업도 안 3학년이야. 2학년이야, 2학년. 아. 2학년이라고? 나이 몇이지? 아, 24. 지금 내 친구들은 졸업했지, 이미. 23대 아니고 졸업을. 나 방송은 경희도 졸업하고 해도 늦지 않았는데, 멍청한 거지. 그러면. 그럼 지금 다시 안 다녀? 이제 방송 시작했겠는데? 다시 재적당할 위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메일 날라오더라. 근데 이미 무용가로 갔는데 너가 이미 몸이 녹슬었잖아. 뭘 녹슬어요? 여기서 참기도 했는데. 자, 너가 1, 2, 3등을 다 쳤었는데 이제 너가 패급 됐을 거 아니야. 어린애들한테 너가 1학년들 다 밀릴 거 아니야. 뜨면은 아니야? 맞잖아. 잘 선택했어. 이미 패급 됐으면. 아, 무용이니까? 무용이니까? 앞사들 이런 게 안 돼. 맞잖아. 아니 밀려서 네가 휴학한 거냐? 아니에요. 맞네. 괜찮았는데. 왜 뼈가 읽으실 적 내 쪽에 넣으세요? 휴학은 왜 한 거야? 방송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이 무용을 해가지고 질려가지고. 근데 계속 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4년 동안? 어, 근데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어. 질리기도 한데 1등을 놓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설 자리가 없어서. 맞지? 아닌데요? 너보다 잘한 애가 뛰어들었지 갑자기? 아닌데요? 아닌데요? 민솔도 보면은 약간 자기보다 본인보다 얘도 자 견제 같은 거 막 경쟁 잘하는 거 같아. 버섯 안 드세요? 저 숙명 있죠. 뭐라고? 버섯 드세요. 먹을 거야 왜? 밑쪽에 갔다 나. 뭐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먹기만 한다 이거. 어떻게 먹는 게 맛있죠? 고기는 향이 나오는 거고. 네. 아 그러면은 하나만 주세요. 네.
그럼. 그럼 총세개. 예, 예. 네, 밥은 총세개. 어, 불 꺼졌다. 네. 아, 뭐야. 물 보이면 참다며요. 아니, 불을 왜 꺼? 근데 은은하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 상추도 올리면 된다니까. 빨리 드세요, 은은하게. 아, 상추 금값이지. 상추 안 먹는 상추 비싸요. 대게에다 올려, 봅니다. 꺼도 될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 잘 먹. 오, 잘 먹겠습니다. 삼겹살. 와. 와. 어떤 풍미가. 와, 어떤 맛이 나, 누나. 응? 어떤 맛이 나요? 인정. 뜨거워? 그냥 물어주세요. 아유, 정말. 아, 있잖아. 눈앞에 오잖아. 아, 따뜻하구만. 아유. 못 돌린다. 아니, 술을 네 살 처먹고 왜 저래? 아, 뜨거워. 아, 뜨거운 거야. 아, 정 떨려. 나 데워요. 하나 안 먹어? 아, 씨발, 뜨거워. 어머? 아, 아, 정 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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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아, 실버네. 아, 조용히 해. 네가 실버야? 야, 나이 24살 처먹고 왜 그래? 아씨, 뜨거워. 어떻게 뜨거운 거를. 그럼 나도 돼요? 시켜. 이렇게 후회. 어. 근데 김치가 진짜 뜨거워. 진짜? 김치가 제일 뜨거워. 어. 물을 좀 줄일까? 응, 그럴까? 아니, 맛집이야. 찌개 어때요, 찌개? 아, 맞네, 찌개. 먹어봐요. 어, 비도라버님. 어? 일사일사하게.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안 먹을게요. 이야. 야. 진짜 맛있어요. 맑은데 시원해. 아, 맞아, 맞아, 맛집이야, 이게. 맛있다. 야, 좀 처먹지 마. 이야. 이렇게 더 뒤집으라고 타잖아. 오, 기가 막힌데? 아, 야, 한국 좀 다리 좀 바꿔라. 절대 바꾸지 말자. 겁나 싫다. 아니, 찜찜한 고추를 씹어 그렇지. 정 털려, 정 털려, 정 털려. 확실히 외동티가 나왔네. 난 외동티 안 그래, 나는. 나도 안 그래요. 나 어디 가면은 다들. 국장님은 잡채를 좀 하셨으니까. 그래, 어떻게 사는 거야? 잘 살아요. 가서 안 드세요? 내가 뭐, 먹어요? 아니, 먹을 거야. 알았어요.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해? 식당하고 너, 아, 너무 많아, 그게. 사, 회장님 정 털리시는 거 피코파크 이후로 처음이세요? 너무 맛있다, 똑똑해요? 두부! 맛있다. 왜요? 벌써 개맛이 있는데? 그래요, 맛있다니까요, 버섯이. 타니까 그래요. 너무 좋아요. 버터가 싹 빼졌어. 버터 때문에. 그럼. 너무 맛있어. 여기다 갈게요. 과일 한 번만 쳐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기 와드릴까요? 네네, 여기다. 여기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 맛집이다. 아, 그렇게 둘이 먹는 거 날까? 아, 아, 그래, 그래. 소주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오, 완전. 나 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두부 100% 계란찜. 아, 두부랬다. 맛있겠다. 너무 많네. 맛있다. 회장님이랑 고기 구워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야. 지금 약간 기분이 좋아. 밥 먹자고 해, 밥을. 어. 많아? 아니. 아우, 커졌어. 많아.
마늘 무조건 먹어. 너네들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다 방송하면서 다 놀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그게. 알았어요. 두드릴게요. 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 그냥 이렇게? 양? 브론즈가 두들겨도 받아주시나요? 어? 브론즈가 두들겨도 받아줘요? 어. 더? 오케이. 근데 골드 실버 유지로 가야지. 빈집 노려야겠다. 그치. 우리가 만약에 두들겼으면 너는 이제 그치, 다음 순위. 제가 그 빈집 커리범이라서 빈집 잘 노려요. 빈집 안 만들어줄게. 어머? 혜정님 나도 정 털리네. 아 이미 정 털렸다니까? 진짜? 뭐, 정이 그렇게 한 번에 털려요. 아니 어차피 밥상머리가 그렇게 예의가 없어. 나 예의 되게 발라요. 네, 제가 봤는데 한 번에 털리지 않았어요. 방금 한 다섯 번에 나눠서 털렸어. 맞아. 마늘 먹어? 어. 생마늘 아니야? 응. 생마늘. 뭐 키스할 사람도 없는데 먹어야지. 어른이네. 짱마늘 먹어? 응. 원래 굳지 않을까? 안 매워? 응. 오. 명료. 와. 내 최애는 삼겹살이긴 해. 뭔데? 최애가 뭔데? 저요 최애? 나는 근데 원래 돼지보다 소보다 돼지였는데 바뀌었어. 약간 식당 이런 거 계속 하면 소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소고기가 맛있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아 속는다. 맞아 알아요. 그래갖고 만지한테 소를 자꾸 사주고 싶은데 나랑 그냥 소를 못 먹어. 미안해. 많이 안 먹잖아요. 많이 안 들어가잖아. 이제 나도 돼지. 언니 그새 손님도 꽉 찼네. 지금이 고깃집 올 시간인가? 아 저희 주세요. 아이고 그림자 할아버지 일사일사기. 아이고 그림자 할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당겨놔야 되겠다. 아 그럴 수 있죠. 어. 맛있다. 림자 업! 림자 업! 그림자! 그림자! 림자님 감사합니다. 아, 나 정 떨려, 진짜. 아, 진짜. 아니, 내 핸드폰 여섯 번 털렸어요, 지금. 아니, 내 핸드폰 내가 떨어뜨렸는데 왜 저기 있잖아, 그냥. 시끄러워, 그냥. 저 정신사나. 그냥 다음 순위 건데 저랑 배치 바꿔요. 어머. 아, 처 먹고 많이 했어. 나 여자친구가 이런 느낌이야. 할거 하면서. 남황크 제일 안 어울리기는 남황크. 근데 여자친구가 이런 스타일이잖아? 바로 헤어져. 씨발 밥도 먹고. 밥도 내가 살거 아니야? 고기도 내가 굽고. 맛은 네가 미슐랭이야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치? 여자친구 미슐랭이 아니잖아. 영국의 1차임. 원래 벌 받았다. 팔을 걸렸어. 아니, 저쪽에 휴지 있어요. 원래 구워준 거 잘 먹는 여자가 최고예요. 해조 마인드? 해조 마인드. 그러니까 여왕을 만나는 건지 그러니까 공주를 만난 건지 여자친구를 만난 건지 모르겠는 여자들 있다니까? 난 안 그러는데? 딸 키우는. 어어. 회장님인데? 딱 그런 스타일 같아. 어? 그런 스타일 같아. 안 그래요, 저. 그런 거 맞는 게 평소 예절에서 나오는 거야. 그만큼 남자친구 만나면 이렇게 해주지. 너 못쏠이지? 못쏠까지 아닌데 연애한 지 그렇게 너 뭐, 언제 했어? 잘할 것 같아, 당연히. 민설도 약간 공주과야. 그게 남자친구한테 막 이런 스타일 아니지? 근데 아니야. 설원이 안 그럴 것 같아.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줄 것 같아. 어? 남자친구한테는 달라요? 나도. 네. 근데 서율 언니가 여자친구면 알아서 해줄 것 같긴 해. 저희 외국인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데를 가자. 응? 도와주는 데를 가면 되죠. 만약 안 갔을 때. 안 갔을 때는 뭐 같이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죠. 왜냐면 내가 고기를 못 구워서 노력은 하는데 내가 미안해 오히려 못 구우니까. 근데 그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라도 해요. 응? 뭐 가지러 갈 수 있다. 양파 개맛. 잘 구운 양파에선 짜장 맛이 나요. 맞아. 내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가? 야, 내가 무슨 남자한테 티나요? 아니, 보는 눈이 없다는 건 지금 내가 별로라는 뜻 아니야? 맞아, 이 브런즈야. 일단 다 먹고 있는데 왜 그래요? 내가 중국이야. 난 남자친구 만나면 웃음을 주고. 그 웃음이 혹시 기가 차서 웃는 거야? 아니야. 내가 귀여워하더라고. 그것도 한 1, 2회 정도 귀엽다고 생각하고 3, 4회부터는 아 뭐 이딴 새끼 다 했나 이거. 그 뒤에 제가 변하죠. 또 약간 나 달라. 궁금하지 않아 근데. 왜? 애들이 진짜 배고팠네. 나도 배고팠네. 진짜 배고팠나 보다. 한 끼도 안 먹었어. 음료수 시킬까요? 어? 음료수? 아, 네가 시켜.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왜 또 떠넘기고 있어. 음료수 저기요. 에러플라이트 두 개 주세요. 정말 회장님 귀신이긴 하세요. 떠넘기지 마. 맞아요. 야, 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그래. 너 때문에 시킨 거야, 너 때문에. 아이고, 진짜요? 역시 실버님. 나는 먹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제가 대신 먹을게요. 두 개 시켰어. 몇 마? 어, 왜 이렇게 맛있지? 어?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다니까? 뭔가, 뭔가 좀 다른 바람나. 버터 때문인가 봐요. 버터, 버터. 뭐가 필요해? 쌈장? 아, 이거 딸려. 오픈 샌드위치처럼 오픈 쌈이야? 어. 아, 너무 좋다.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냥 드실래요? 콜라? 어, 먹어, 먹어. 아, 나는 너, 언니 안 먹을래. 어, 진짜? 드세요, 두 잔. 음료를 끊어야 돼, 사실. 왜? 왜? 제로인데? 액상과다? 어쨌든 이것도 탄 산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산이라서.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냥 물 먹는 거죠.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야죠. 건강 관리해야죠. 오래오래 붙어 있으려면. 오래오래 비비려면.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콩가루 찍어 먹으면 맛있어. 진짜? 이제 찐이야, 이제. 너를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쵸. 어. 한번 그게 있으니까. 어. 네, 그쵸, 맞아. 그거는 사실 이게 잘 쌓았다가도 한번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복구하기가 힘들어. 그 배에 노력이 필요해. 원래 99번 잘하다 한번 실수하면은 그 실수한 타이틀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 잘할게요. 그래서 차라리 개패급이다가 한 번 잘하는 게 좀 다르지. 저 부럽게 내가 부러워. 그러면 이제 이 녀석 봐라 이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원래 BJ, 원래 방송한 BJ가 이런 맛으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변했어. 이게 잘해야지만 원래 패급으로 보는 맛인데. 아, 맞아요. 맞아. 이제는 패급으로는 잘 안 통해. 시대가 바뀐 거죠. 맞춰봐야지. 나 근데 그 말에 되게 공감했어. 회장님이 BJ가 먼저 빨리 바뀌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 나도. 시청자분들이랑 이런 게 분위기가 더 먼저 바뀌어버리는 게. 뒤늦게 따라가고 더 노력해야 돼. 다른 것도 근데 약간 호감형이면 좋잖아. 그렇죠.
어? 내가 무슨 말만 인상 써요 또? 나 고, 정이 여섯 명 떨어져서 고기 그래요. 먹을 때마다 태산드림만 들어. 그래서 나 지금 말하다가 밥 먹어. 정도 여기에 소주 한잔 먹으면 버정 떨어질 것 같은데. 아. 하시죠. 나 먹고 싶어. 나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야, 이거 떨어진 거 정을 다 털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보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실버님 죄송합니다. 준준사 무슨? 화연님 공깃밥 하나만 더 이제. 저 사장했을 때 좋긴 했었어요. 그래요? 어, 책임감이 있었어. 아 맞아 잘했어. 어떻게든 무대 세워주려고 했지만 성가대. 뭐 나는 사장의 또 우주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맞아. 재밌었어. 네가 사장이야 이 명언 남겼지. 나 이번에 바뀌었어. 빵언니가 나한테 아까 그 말 하더라. 빵 사장님이 나한테 또 그러더라. 네가 사장이냐고. 원래 업보야 업보. 아 너무 맛있어. 계란 진짜 맛있다. 응. 아 맞다 나 내일 비선데. 어? 내일 하루씩 돌아가는 거야. 어. 그래도 누가 부정이 될 필요가 없어. 유아 사장님을 불필요로 가야 합니다. 우리 밥 정도는 비방으로도 밥 먹을까? 너무 방송만 끼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긴 한 것 같아. 밥 정도는 술은 아닌 이상 밥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이제 막 방송하려고 어쨌든 오토크 채우는 건데 오버랩 될 수도 있고 좀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저는 완전 좋아요. 왜냐면 회장님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이제 멤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밥 정도는 비방으로도 내가 맞아, 내가 비방으로 먹는 연습을 할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밥만 먹고 깔끔하게 딱. 응, 좋아요. 좋다. 아, 또. 내가 나랑만 있을 때만. 얘가 있을 때만. 네. 단둘이요? 아니, 단둘이 말고. 단둘이 있어봐서 아니야? 왜 우리 지명 왜? 회장님도 좀 어색한 멤버 있어요? 어? 없죠? 회장 입장에서 어색한 멤버는 없죠? 어색한 멤버? 네. 어색한 멤버 있지? 진짜요? 왜? 골드라고 해서 안 어색한 게 아니야. 아니 진짜? 골드는 팬들이 만들어주는 거고 어색하지? 오히려 서율이가 더 어색해, 설아보다. 진짜? 서율이는 설아는 내가 갈국이라고도 하거든? 설아는 내가 서율이는 못 갈아. 왜요? 갈국게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갈굴 걸 만들어요? 안 갈구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난 잘 못해. 나는 갈굴게 없어도 만들어서 갈구잖아. 나는 이게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데 나는 갈구면서 토크하는 스타일이라서 좋은 말 잘 못해. 노력은 해. 잘 안 될 뿐. 맞아. 근데 거의 어느 정도 약간 이해는 해요. 예상은 했어요. 진짜? 약간 그런 거 느꼈어. 진짜? 왜? 나 틈이 있어야 대화가 되긴 해. 틈이 없으면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사과하면 차이인데. 어? 나 근데 궁금해. 서유정이가 사고 싶어. 야, 고기 좀 더 구워 먹자. 네. 좋아요. 오케이. 네? 제가 구워드릴게요. 그냥 제가 구워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저님 고기 추가할게. 몇 개 할까요? 추가?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아, 세 개 해주세요. 추가 고기요. 세 개. 어? 야 진작 너무 굽지. 그럼 나 정 안 떨어졌잖아. 아 정 떨렸어. 시키지 나 좀 봐.
안 할 거면 시키지 나마. 방금 또 떠나. 아니 브런즈라서 시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야. 여기 콩나물 안 먹어. 야 여기 또 황풀을 찾아? 아니 혼자 말이었어요. 취풀 없나요? 어머. 내가 서울이랑 얘기해봤는데 내가 네 서울이 집들이 한번 갔잖아. 어. 근데 서울이가 그대로 울더라고 쟁방에서. 너무 그렇게 울어버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약하게 친 거거든 서울이한테. 엄청 약하게 때리 내 딸애는 엄청 약하게 쩝쩝 쳤는데 얘가 갬방에서 울어 우니까 내가. 아니 근데 그거는 회장님이 그 말 안 해도 울었잖아. 답답해서 네가 쓰고 내가 느끼고 있잖아. 거지. 회장님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 그거는 이제 울어라. 뭐 더 부딪혀라. 가져라. 가져라. 해야죠. 어제 명언. 네, 어제 명언 있잖아요. 방송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안 울면은 쌓여. 뒤로 쌓여요. 그래서 시원하게 여기. 근데 제가 평생을 여기 살아와서 그런 거 내가 약간 평생을 막 먼저 말 걸어본 적이 다 버터 버터 좀 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래서 그래 해명 좀.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해볼게요. 너무 진짜 무대까지 잘 만들면서 방송도 잘해라 하는 건 내 욕심이야. 근데 그걸 또 해내면 또 멋있잖아요. 딱 그러다가 이제 딱 내가 만약 무대까지 준비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나 방송 못해. 너네가 존나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해야 되는 거 몰라. 좀 해라. 일단 딱. 아니 왜 굳이 그거를 여기서 끄고 있는데 일을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그래도 천장을 보는 거예요. 아 불꽃 여기 있다. 죄송해요. 진짜 컴퓨터 나와. 더 잘 빠짝고. 잘 알아서 할게요. 아니, 흐름이 끊기긴 한다. 빨리. 우리 아직 안 울어. 그걸 끄고 안 끄고 아니, 있었어? 다 이거 꺼야지. 그냥 올려. 그러니까 마대결이 없어. 보는 거예요. 수육 먹고 싶어요. 저녁 짜장나. 기다려봐. 얼마? 아빠 소리 나는잖아. 아니 야 근데 우리께 더 맛있어 보였어. 내가 이렇게 번갈아서 맛있고 우리께 더 맛있어요. 내가 잘 굽는다니까. 어 촉촉했어 우리께. 그래요. 촉촉해 보이긴 하다. 그래. 나 원래 먹으면서 구웠어야 되는데. 아. 진짜 굶는다 하시지. 브런즈가 미리미리 해야지. 알딸딸이 안 되네. 이도 내 잘못이네. 그래 다 너 잘못이야. 내 점 떨어진 것도 오늘 너 잘못이야. 어머. 야 점수 또 떨어졌다 이제. 남순사용 떡. 너 몰라. 네. 너 진짜 몰라. 너 황금보다 모르는 거야. 진짜? 황금보다 모르는 거야. 황금 그게 너무 많은데? 황금은 오바고. 어. 모르긴 하는 것 같아요. 어? 어? 베리오라버니가 1414 에어베 에이디베이요? 이야. 아, 베리오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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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아. 전자 안 돼요. 이 마이크 때문에. 읽을게요. 눈 뜨고. 아, 아, 저 흐름 끊자. 여기 좀 있어요. 주세요, 회장님. 회장님도 진짜 많이 드시긴 합니다. 니가 다 먹었잖아, 말하면서. 아니, 두 점씩 가져왔어요. 그래. 근데 진짜 내가 몇 점 먹었어요, 나? 한 43점? 내가 많이 먹었어요, 더? 어. 진짜? 내가 더 먹었다고요? 네, 회장님 지금 배고파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아직도 허겁지겁 누르니까 별 꼬불 말 별 아마 없다. 그렇죠? 우리도 말랑이 떨어지니까 육질 빠졌어. 뭐야? 있었는데요. 같이 먹었잖아요. 한 입 먹었어. 나 진짜 한 입 먹었어. 어디 갔어?
계란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도 중간에 먹었는데 빵이네. 진짜. 와. 와 진짜 심한 거 같은데? 아까 이 빵 같은 게 바닥 보이네. 와. 많이 먹긴 했어. 인정할게. 맛있긴 해. 근데 아예 나도 중간에 그거 알지 뭐. 약간 맞아. 살짝 남는 거 쳐먹는 느낌. 바닥 긁어가지고. 짬짜리 짬짜리. 예, 하나 시켜볼게요. 빵 시켰는데 밑바닥 쳐먹는 게 뭐야. 뻥 뚫렸다 가운데. 봐봐 너 눈치 없다 했잖아. 너 남자친구 있었으면 이런다니까. 남자친구 꼭 고기 구울 동안 밑바닥 보는 거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나는 아니 한 개 더 시켜주면 되잖아요. 어? 그치 여자친구랑 먹으면 따로따로 먹어야지. 난 그럼 따로 먹는 스타일. 진짜? 진짜요? 난 같이 입 안 돼. 오 여자친구인데? 아 여기 뭐야? 나 있었어 고기. 아 근데 이거 육즙이 그렇게 많은 거야. 아니 왜야?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 그냥 내 느낌이라는 거지. 약간 좀 더 담백하고 클린한 느낌을 좋아하는 거야. 딱딱. 어.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좀 일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김치찌개 먹으면은 무조건 덜어 먹어 진짜로. 응? 어? 침 섞고 막 좀 덜어. 침은 이제 뽀뽀할 때만. 아니 직원이랑 같이 하는데. 어? 직원이랑 같이 같은 그릇을 먹는데 여자친구랑 아 이건 이제 하나니까. 아니 그 얘가 다 먹은 거 나는 먹다 남은 걸 이제 비우는 느낌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하나 더 시키기에는 좀 살짝 좀 그래. 뭔가 아이고야. 아닌데 나도 중간에 갑자기 바닥이 보여서 뭐지? 이러고 잘 드시네? 이러고 있었는데 실버님이에요. 나 이것만 먹었어요. 나 잘 드시네? 이러고 있었는데 나 이거 궁금해. 어메불 아, 그만 고백해요. 어머 눈치가 되게 어머 눈치를 되게 주신다. 아 이렇게 내가 꺼웠지. 아 그만 고백해요. 아 너가 이거 먹었어? 아니요 나 이거 먹어요. 얘가 이미 바닥에 나가지고 봐봐 나는 이런 거 해주는 스타일이거든? 회장님 빨리 먹고 싶어서. 아니야 고생하면 나는 뭐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손 놓고 쳐다보질 않아 잘. 아 저는 내가 하면은 손 노란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야 나 내가 돌게 이런. 나는 찢겨가 없어. 그거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런 거 막 그거 진심인 사람 부모님밖에 없어. 어 내려놔 지금 부모님 말고는 다 하는 소리야. 누가 귀찮은 걸 하고 싶어해. 끝까지 쳐먹네. 인간이 왜 그래? 입 안 닦는다며요.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 그럼 그래. 더럽잖아요. 집게를 주던. 집게 드려요? 됐어. 너무. 너는 뭐가 진심이야? 너 집게는 나도 필요 없어. 가식적이에요, 실버님.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나 먹기만 해봐라. 아, 나도 이쁜 옆집이랑 밥 먹고 싶다. 꼰대 안 될 자식 있는데. 아,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뭐야? 계속 보면 괜찮아요. 아니, 그래. 너희도 나를 밖에서 보면 내가 꼰대가 아닌데. 우리 오래 봐서 그래, 오래 봐서. 그러니까 나도 이 상황이 별로 탐탁지가 않아. 왜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너 이 회장이랑 이런 사이 때문에 꼰대가 돼. 그러니까 꼰대가 돼 있고. 어? 야자 타임해요. 아니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야자 타임 뭐 매번 내가 안 즐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역캠이랑 밥 먹긴 해야 돼. 역캠 많은 사람 없냐? 이게 역캠은 난. 바로 옆에 역캠 세 명 있는데 그게 또
좀 있긴 해. 근데 뭐 회장과 그런 맞아 어쩔 수 없어. 맞아 질서가 있으니까. 무슨 내가 역음이에요 오늘. 남다방에서 그거 얘기했더만. 나는 채팅을 잘 못 봐. 이게 막 합방할 때 채팅 잘 못 보겠어. 이게 뭔가 그 뭐가 많아서. 좀 요즘에 솔직히 좀 스트레스 받는 중? 스니 그룹 하면서 요즘이 제일 스트레스 그게 받고 있어. 내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데. 둘 다인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래. 그러다 팬들이 믿지는 않은데. 뭐라 해야 되지? 제일 좀 힘들만한 채팅의 수준이야. 나도 내가 이런 거 말하면 쪽팔리잖아. 좀 방송 오래 했고 한데. 아 근데 좀 많이 빡세다 느껴.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왔다가 느껴지는 거야. 나는 옛날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뭔가 벅차다 이런 느낌이 살짝 받아. 솔직한 말로. 진짜 오래 한다고 해서 진짜 안 힘들고 그렇대요. 오래 할수록 더 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내 멘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쌓여 회장님.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뭔 말인지 알아. 나도 이제 한 프로를 이게 막 한 사회 한 작은 사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맞아. 이 시점에 느끼는 것들이 또 있어. 오래 해서 느낄 수 있는 거 같아. 오래 해서. 느낀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느낌 아예. 굿!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좀 재밌게 까야 되나 봐. 재미없게 까나 봐. 그러니까 가끔 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찐가? 근데 거의 다 익어가지고. 오, 내 거. 굿. 이거는 뭐지? 드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배가 고파. 이제 와서? 아니, 이게 다 익었대. 익었으니까 드시라고. 어? 익었으니까 이거 그만하고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나는 탈피하지. 여기. 왜요? 아니 진짜 너 뭐 하이에나 새끼 같아. 아니 먹어 이러면 먹어라. 그러면 젓가락 아 괜찮아. 채팅 괜찮아. 오히려 없는 게 좋아 채팅 지금. 숟가락이 어? 드세요 먼저. 아 세렝게테 하이에나 같아. 아니 먹어 먹어 이래서 그 생각 안 하세요? 젓가락 뜬 건데 아니 약간 뭐 낫스라고 얘기해 너. 저 안 그랬어요. 그렇긴 했어. 나도 봤어. 놔 드릴게요 그럼. 여기 야 이거 안 그어졌잖아 제대로. 오 예리한데? 뭐야? 인간 잘했다. 얘 익은 거라고. 됐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내가 애기니? 나 애기가 아닌데 왜 그러실까? 아, 왠지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응. 지금 딱 이럴 때. 나 25점째예요? 30점만 딱 먹어야겠다. 30점이 안 돼 보이는데 다 먹겠다는 말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채워서. 밑에가 짠. 오늘 많이 배워 많이 배웠거든. 방송 끝나면 엄청 배고파. 말을 계속 하시니까. 맞아. 맛있어요? 어? 맛있으세요? 아, 너무 오디오가 비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먹고. 내가 그걸 어디서 하는지 보여주셔야죠. 야,
야, 너 언제까지 배야? 너 언제까지 배울 거야? 니 여기 뭐 야, 야, 너 여기 뭐 야, 너 뭐 아카데미야, 여기가? 어머, 왜 갑자기 또? 그 말도 버려. 뭐 알려줘야 돼? 야, 니 고기만 구우러 왔어? 고기 끓고 니까지 그랬어. 니가 실버야? 니 브론즈야. 얼음만, 얼음만 뗐으면 알아서 사냥하고 댕겨야지. 어떻게 자꾸 엄마가 밥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맞아. 여기도 한마디를 더 했어. 아니, 여기 자리가 좀 실버 골드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만 하는 거든. 난 회장이니까 말 안 해도 되겠네? 그 놀리나? 그러세요, 어? 그럼. 그럼 네가 더 오디오 채워야지. 어? 그럴게요, 그럼. 말투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언니라고. 아, 근데 방금 남다방에서 그 말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을 더 못하겠어. 아, 그래? 나 하지 말라는 적 없어. 네가 고민이라길래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 괜히 또 왜 그래. 내가 뭐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잖아. 알겠어. 회장 때문에 네가 어디 못 채우는 것처럼 지금. 아니, 존나 원래 못 채웠던 새끼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말이야. 어우, 단맛이 다 떨어졌다. 단맛 떨어졌어? 다 먹었잖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잖아. 네가 여기 또 다 먹었어. 뭐라는 거야, 진짜. 나도 맛있게.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어? 진짜 이거. 두 번째가 더 맛있어. 응. 어.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원래 첫 번째 게 더 맛있는데 두 번째 게 더 맛있어. 내가 잘 구웠다는 뜻이야. 그래, 굽기만 잘했다. 너 여기서 제일 잘 먹지 않아, 너? 너 제일 잘 먹지 않아? 저요? 어. 조절하는 거죠. 왜 조절해? 집에 와서 또 라면 끓여 먹었다면서? 안 먹어? 아, 안 먹어요. 방송TV? 과연 안 먹을까? 여기 먹어. 여기서 먹어, 그냥. 아, 진짜 배고픈데. 요즘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동생이 집에 족발이랑 돼지 해놨대? 2차전? 집 달래야죠. 여동생이 그렇게 이쁘다며. 진짜? 아, 아예 못 갔구나, 그때. 아예 못 갔어. 아예 밖에 있을 거니까. 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동생? 99. 99요? 그리고요? 얼굴이 완전 약간 좀 동안. 진짜? 오디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말 했거든? 가족은 멋대지 맙시다. 인정. 어, 잠깐만, 그 말은 뭐야? 이거 여기가 건드는 곳이야? 건드는 여기 뭐 안 돼? 당신 이상한데? 조살장이에요, 여기? 회장님께서도 아까 무조건 말을, 대화를 할 때 뭘 까야 된다고 하니까 건드는 곳은 맞죠? 왜 여기 왜 손님을 쭈쭈해준다고 한 곳이 아니야? 아니, 그냥 한 분이 와서. 그냥 진심인 것 같은데? 미안해. 아니, 멘트. 아니, 가족은 좀 심했다, 내가 미안해. 그립이고. 동생 성격이 아예 그런 분이 아니야, 맞아. 동생이 너 방송하는 거 보니까 뭐래? 근데 막 잘해주죠. 대단하대요. 대단해? 어떤 부분인가? 어떤 부분일까? 그냥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무대도 하고 맨날 막 새벽에 막 컴퓨터로 막 뭐 하고 진짜? 잠도 요즘엔 잠 진짜 잘 자. 잠 안 자고 있을 때는 잠 좀 자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 열심히 안,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위로가 되겠다. 그거 안 돼. 왜요? 왜냐 너는? 저요? 어. 없는 것보다 낫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그래? 내 동생이고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라서 내가 힘든 거를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 맞아, 맞아. 그래. 근데 그거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게 맞지. 위로가 되고 더 막 얘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되는 거네. 반반인 것 같아. 넌 또 나는 도움 좀 되라, 어? 뭐야 또? 나 도움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너는. 아니, 근데 내가 도움 원래 되는 사람인데 왜 그랬지, 오늘? 이렇게 처맞기만 하세요. 야, 네, 아, 웃겨? 아니, 내가 처맞으니까 좀... 웃겨? 네가 싫은 거야? 재밌긴 해요. 네가 웃어? 아, 그런 거 누구한테 내가 또 도움이 되겠지. 아, 네. 나 지금 안 되나, 근데? 네. 지금, 그쵸. 어. 이거만. 보기만 안 되긴 했어요.
니도 안 돼. 니 오디오 지금 채웠어? 계속 고기 먹었잖아요. 고기만 굽느라고 그러고 있지. 고기도 안 먹으셨잖아요. 야, 고기는 당연히. 야, 나 때는 고기 구우면서 오디오도 채우는 거야. 근데 고기. 고기 구워본 적 있어? 저 저번에 고기 두 번인가 구워서 회장님 잘 구운다 그랬어요. 아, 그래? 언니, 어. 나 몇 점 먹었어요? 30점 채우고 싶은데? 아까 지났어요. 그런가? 어? 너무 맛있다. 무조건. 아, 이거 콩가루 미쳤다. 어? 있었네? 콩가루 안 찍어 먹어요? 안 찍어 먹어요? 종마탱인데? 미쳤어요. 맛있어. 왜 이렇게 촉촉하냐? 약간 국밥 같은 거 좋아하지, 국밥. 아니요? 나 완전 좋아하는데. 나도 국밥 좋아. 약간 밥충이야. 한식파야, 나. 난 사실 밥보다는 빵을 좋아해. 진짜? 난 도넛. 도넛을 너무 좋아해. 난 도넛 먹으니까 도넛이 빵맛 너 최애라며, 도넛.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방송 보니까 그거 먹더만. 뭐야, 어떻게 알아? 아, 여기 다 챙겨보셨는데요? 다 좋아해요. 가보네요. 회장 진짜 가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인생 고달프겠냐. 몇 번만 보기도 힘든데. 그거 먹고 앉아. 나 갱방에서 우는 거 귀신같이 아시더라. 그런 모습만 봐. 그런 모습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봐. 눈물이 많네. 많이 울긴 했어. 내가 눈물이 많아? 너 울려줘? 제가 한 번도 안 울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울리려고는 하거든요. 아직 덜 맞았구나. 하나도 슬프지가 않은걸? 너무 묵직해. 묵직한 맛이 있어. 울리고 싶지가 않아. 그래요? 근데 약간 좀 약간 여리여리한 맛도 있어야 돼. 살 빼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말투가. 못 알아듣네. 아니요, 근데 갬바에서 맨날 쳐놨는데. 진짜? 완전 탱커인데? 탱을 너무 잘하나? 아. 탈거 아니 진짜 탈거 안 해봤지? 배우는 인자 탈거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시작된 거야. 알바노. 그것이 시키기를 너무 잘했다. 처음엔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 되네. 굿잡이냐? 아니 저 어머니가 굿잡이라는 단어를 쓰신다요? 응? 엄마 어. 며칠 전에 갬방 끝나고 엄마 전화 통화했는데 엄마가 친구한테 굿잡 이랬어. 다 멋있는 거야. 밖에서 들렸나 봐. 멋있다. 그러니까. 그 몰래 웃었어요. 너무 귀여워. 부모님이 말이 많이 물어봐. 다음에 드링크 하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손님 애들 30, 5명이니까 부모님 30. 그러네. 60분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만약 채팅까지 치셨다면 나한테 내 여기 나한테 여기 날라올 수밖에 없겠네. 에이. 다 좋아하죠. 엄마랑 동생이랑 잘 보고 왔다 그랬어. 저번 드림콘 때. 맞아, 오랫잖아. 드림콘 해보고 싶다. 너 안 해봤냐? 짬밥이 그 정도밖에 안 해도 오디오를 안 채워? 어머. 어머. 12월. 12월까지 있겠지? 12월까지 살아있어야죠. 요즘에 너 잘한다 잘한다 이거 날로 먹는 거야. 그거요? 날로 먹어. 어? 아니 언제 너 나 너랑 첫 대면 아니야? 처음 밥 먹는데. 아, 밥 먹는 거? 어. 밥은 처음. 그래. 너 처음 날로 먹나요? 들어온 지 얼마 됐네. 이제 2개월. 봐봐. 아, 이거도 한 번도 안 먹어. 이게 처음이라는 게. 아니 비볐는데 그 저번에도 첫 남자분에 들어가자마자 나가. 꺼져. 배가 지금 1분도 하고 나갔잖아. 그래서 왜 그때 되게 잘했던데. 오늘 좀 길게 해주셔서. 너무 많아. 많아서. 그러니까 좀 빡세네. 서율이 너 있을 때 몇 명이었지 우리? 나 있을 때 그때 당시 몇 명이었냐고요? 상단식이야. 너 오고 몇 명이었어? 상단식이 몇 명이었을까?
어, 몇 명이었어요? 일단 블랙 4명, 화이트 4명. 아, 씨, 내가 또 참아 이걸. 하나 더 시키면 되는데. 엔소울이랑 그때 노래팀이 두 팀이었는지 한 팀이었는지. 어떻게 알았지? 한 팀이었었던 때도 있어요. 두 명이었대. 어떻게 알았냐? 20명? 지금 10명이 더 늘은 거잖아. 그러네, 30명 딱 우리가 응. 지금 게임 국가자 20명하고 30명은 좀 크지? 엄청 크지, 10명 차이면은. 야, 팀마다 내국하고. 응, 맞아. 짜릿했지. 맞아. 민수율이 대박으로 하긴 했지. 내국하면은 다 좋거든요.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수리공 당일에 의상 내 거들 가라. 맞아. 맞아. 진짜 멋있겠다. 진짜 민수율이 대박으로 하긴 했어. 우쭈도 개빡 신전 있었어, 그지? 아니, 저 완전. 어, 너도 삼성동부터. 근데 그 개빡 신전 겹치는 애들이 한 번씩 있다가 하긴 했었네. 댄스로 이따가 안 한 애가 누구 있지? 류아 언니. 아, 류아. 담이 언니. 류아, 담이, 담궁. 응. 그렇게 3명. 진짜 대박. 삼성은 설아. 설아 언니도. 딱 그렇게 삼성동 때도 했을 때 뭐. 아, 대단한 거야. 아, 댄스로, 댄스로. 민아 언니도 있다. 아, 대단한 거야. 민아 언니도. 아띠 언니! 아띠 언니가 더 먼저 들어왔어. 아, 아띠, 아띠. 아유, 아띠 언니. 나랑 일주일 차이였는데. 맨날? 왜 들어왔지? 일찍 들어왔는데. 응, 일찍 들어왔어. 나는 뭘 줬지 기억이 안 나. 그냥 강연을 걸었던 것 같은 기억이 안 나. 한 동작을 대신을 했어. 강연 걸어라, 이거. 와, 진짜. 그랬더니 민아가 지금 잘하잖아. 아, 원래는 춤 못 췄어? 야, 너 몰라? 진짜 장난. 야, 나 인터 때는 그런 거 빠삭하게 알고 들어왔어. 너 그런 거 조사 딱 풀어야지. 누구 선배가 누구 무대를 했는지. 누구 선배가 이러고 딱. 아이고. 거의 역사 공부하듯이 해야 돼, 수능 공부. 그래. 아니, 나무 위키를 펼치자마자 그냥 다시 닫았어요. 에이, 제목만 읽었어. 다시 읽어와. 야, 멤버별로 누르니까 무슨 소설책이더라고. 그런 거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나 때 그랬어. 나는 이번에 그거 막 자소서 영상을 봤는데 어, 재밌더라고.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우리 옛날에 시험까지 볼 생각이었어. 맞아. 순위 그룹이 너무 좋아. 순위 대 재밌었는데. 근데. 인턴 때 시험 봤어. 맞아, 인턴 때. 맞아, 인턴 때 재밌었어. 인턴 때 시험 한 세 번 치른 것 같아. 예전에. 그런 거 진짜 재밌는 거. 근데 요즘에 경화로 좀 했잖아. 그런 거. 아, 근데 멤버들은 너무 무서워. 신기하다. 다 먹었다. 나도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기 30개 채웠다. 우리도 좀 시원하다. 맛있어요? 오, 이 새벽에 먹는 거랑 너무 좋은데? 야, 근데 새벽인데 진짜 많다. 진짜 맛집이라서 배 터질 것 같아요. 기분 완전 좋아. 나 최고 기록이에요? 다음에 깨야지. 잘 먹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죠? 어. 방송도 못 나가봐. 밥 먹을 사람 없다. 저희 어떻게 4층에 집 풀어요? 어? 아, 나 4층 가보고 싶어. 너 안 가봤어? 얘가 뭔가 방문을 가려? 내가 여기? 무슨 계속 풀어라 그러는데? 나도 안 가봤는데. 진짜? 문 뜯으려서 근데. 나는 위가 오긴 했는데. 지도를 사인받은 거. 4층으로 이마 나눠져 있어요? 나는 3층 아니 계단 위로 올라가면 돼. 진짜? 왜냐면 출입 금지라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지. 그걸 또 쳐들어가요. 쳐들어간 거 아니라 나 그때 야. 어, 들어가서 믿어야지. 그렇다고 금지라는데 그거를 금단의 구역을 넘어서 금지는 깨라고 있는 거야. 위험한 건데? 몰라. 막말하는 거야. 가자. 아, 내가 계산하고 올게. 계산하고 올게. 회장님이요? 어. 잘 먹었습니다. 한입 방송이. 너무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진짜 배부르다. 어, 밖으로 지금 도전.
자주 하시는데요. 티셔츠. 밖으로 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셔가지고. 채팅이 안 보이는 줄. 채팅 안 보여? 나도 안 봐. 나도 안 보여. 계산하고 계신데? 잘 드셨어. 어머, 스타킹을 나 찢어 발견했어. 야, 열심히 한 흔적이야, 이거 다. 야,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어. 뭐라고요? 많이 먹었다고? 많이 먹었어. 오, 진짜요? 그래. 아까 우리 들어올 때 단체 성공 했는데 했으니까. 18만 원 먹었어, 18만 원. 삼겹살은 내 명 18만원. 18만원? 삼겹살 많이요? 아, 이거 다 해서. 단체석 인정. 그래, 단체석이라. 18,000원이거든요. 거의 다른 건 다 빼도 그냥 10인분 먹었다 생각하면 18,000원. 요아정 사주는 건 문제 아니야. 감사합니다. 요아정 사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 비방으로 먹어. 비방 먹으면 먹어. 비방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뭐지? 내가 비방에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비방에서 못 먹을 듯. 맞아. 어색해서. 못 먹을 듯. 맞아. 이거는 끌고 가야 돼. 누군가가. 나 오히려 비방이다 하면 조용히 할 수 있어. 왜? 절대. 얘는 다들 비방에서 야 카메라 켜져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아 맞아. 아까도 여기서 오쭈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배고파. 조용히 해. 오쭈 30고기 19계란 18찌개 사콜라 오쭈 혼자 10만원에서 요아정 2만원 연비 계안 좀. 연비 씨발 외제차급이긴 해. 급같아 진짜. 아니 근데 잘 먹는 사람 좋아해. 어? 원래 남자들은 못 먹는 사람한테 잘 먹는 거 좋아해요. 맞아. 어? 잘 먹는 여자? 네. 좋아하지. 그래요. 근데 잘 먹기만 한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잘 먹는데 내가 남자니까 알지. 돼, 잘 먹는 여자를 좋아할 거면 돼지를 키우지, 내가. 뭐, 여자. 그게 키우지. 무슨 여자예요? 맞지, 여자 돼지를 키우죠, 그냥. 그게 뭐야, 어머니 다른. 저는 대화가 되잖아요. 돼지는 대화 꿀꿀 날 거예요, 하루 종일? 차라리 입 먼저는 돼지가 나. 어머나? 말해가지고, 막, 먹기만 하는데, 뭐, 먹는 쪽에만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비유가 돼지가 됐지? 사람 대 돼지가 됐어. 안전벨트 맞았어? 맞았어요. 맞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창문이 안 열려. 근데 돼지가 체지방이 되게 낮더라. 나 깜짝 놀랐어. 이번에 인바디 재고. 근육도 수익? 제가 이번에 PT를 받는데요. 창문 이거 왜 이래? 진짜? 확인해 뭐 잠궈놨나? 15에서 20%래. 괜찮으실까요? 나보다 낫네. 잠궈 있어. 퍼센트가 맞았어. 아니면 퍼센트. 날씬하잖아. 나 옛날에 입시 때 무용과 입시 때 너 15%라고? 아니요. 아, 돼지가 아. 15%에서 20%래. 내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내가 돼지보다 어머 돼지보다 체지방이 많네. 나 예전에 3%였어 입시 때. 무용은 진짜 말라야 되죠. 어. 진짜였어. 친구 왜 그래? 그니까요. 3%면은 건강이 진짜 완전. 그게 다 근육이었어. 그때는. 고등학교 때. 야, 3%는 말이 돼? 너 재봤다고? 안 되긴 해. 아, 그 인바디에 있을 때 무용과 때 그때가 진짜 이 키에 42kg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체지방 3에 근육량이 진짜 많았어. 아니, 근데 발레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이 진짜 세도. 맞아. 다 진짜? 근육이잖아. 진짜 그냥 다 그게 다 근육이라서 완전 근육이야. 완전 세다. 그때 독했어. 시원하다.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보통 체지방이 더 많잖아. 그치.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지. 맞아. 회장님 지금 몇 킬로예요? 몰라. 운동 하고 계세요? 아니. 안 해. 최근에 살 쪽 빠져 보이더니 다시 좀 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보기 좋아요. 요즘에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먹어. 오 그래. 그게 좋아. 예전에 생각하고 안 먹었잖아요. 카메라에서 찔려도. 오 여기가 이게 볼살이 찼어. 확실하고. 먹어야지.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 알지 나 진짜 삼손 때는 닭가슴살 맞아 진짜 오. 맨날 누룽지에 닭가슴살에 다른 거 절대 입에 막 그 대지도 않았어 나 진짜 독하게 했어 진짜 가끔 술 먹방 하면은 겉면 와 어 대단하다 계란 후라이 맞아 무조건 네다섯 개 맞았어 그때 단백질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몸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진짜 와, 그렇게 살려면 진짜. 근데 다시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는 못 살고 지겨워. 먹는 재미. 낙이 없잖아요. 맞아. 사실 먹는 게 제일 빠르잖아. 맞아. 해소하기. 그러니까 사람이 맞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맞아.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맞아. 그게 그거를 무조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쵸 그쵸. 먹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순육으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왜? 다른 거 하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순육으로 하고 이제 나이 들어니까 이제 인생 거의 다 산 사람 같아. 거의 진짜 거의 종지부가 얼마 안 남은 사람 같아. 마지막 입사 같더라 지금 뒷 모습이. 7%에서 회장. 어? 벌레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 저번에 한번 쳤어. 아니, 전등 이렇게. 아니, 어휴. 벌레가 있어. 3시? 벌써 3시야? 네. 시간 빨라? 회장님, 오늘도 진짜 오래 했다. 너 이거 진짜 고생했지. 아니에요. 저는 좋았는데요. 저희는 맞아. 비방 나갔다 왔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계속 방송하셨잖아요. 맞아. 우리는 비방에서. 7시간. 기야. 진짜 오래. 좋다. 집 언제 가냐? 2층에서 작업도 돼요? 되겠냐? 잠방. 삼각대 좀. 어, 자고가 2층에서. 이거? 2층에서 전방에. 이게 삼각대요? 몰라. 야, 이불이랑 다 있잖아. 야. 맞아, 다 있어. 근데 무서울 것 같아. 뭔가 거울이 그 널찍한 게. 근데 이 귀신 있어. 남자 귀신. 어, 맞아. 2층 사. 언니들이 봤대. 알아요? 2층 귀신? 맞아. 남자 귀신. 펭수 언니도, 펭수 언니 두 번 봤대. 미나 언니도. 나 한 번도 귀신 본 적이 없는데. 귀신 두 번 봤대요. 남자 귀신이요. 민아 언니도 맞고 중년 언니도 맞고 진짜 있다더라고 2층에 화장실 쪽에 어 나 난 잠방 안 할래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형체가 형체가 뭐 근데 이런데 엔터테이너 이런데 귀신 있으면 잘돼 아 진짜? 그래서 여자 귀신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남자 왜요? 4층에 좀 오라고 남자 귀신 그럼 2층 무서우니까 4층 가서 자야겠다 내리자 오늘 탐방인가? 4층 구경이나 해봐야겠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라 아니고 진짜예요 아, 근데 진짜 맞다. 증인 3명이. 옛날부터 그거 뭐 사오게 귀신 있다고 그거 말 나오긴 했었어. 그래. 근데 제발 난 귀신 좀 봤으면 좋겠어. 있으면 좀 보여줘라, 귀신아. 얼굴 좀. 응. 이 약한 사람한테 보이자. 맞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난 가위 눌려서 안 보여. 진짜? 그냥 몸만 안 움직일 뿐? 나 한 번 봤어. 딱. 난 봤는데. 진짜? 귀신 3번 봤어. 우와. 땡큐. 고생했다 얘들아. 아, 도착 고생 고생했어. 잘 먹었습니다. 얘들도 고생 많네. 조심히 들어가. 네, 안녕. 응. 굿밤. 고생했다, 애들도. 아. 원래, 내일 그, 토요일을 휴방해야 돼요. 아. 담배 한 대 피고.
이거 릴 피는데 릴이 아 이거 어쩔 때 피면 릴이 존나 좀 이상한 맛 나던데? 진짜 이러니까 무슨 그거 같네. 어. 다시 다 킬까요? 아니, 아니. 나 끌 거야, 이제. 릴은 뭐 계속 피다 보면 목이 아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들어가 볼게요.